어느 쪽인지 몰라갖고. 근데 이게 누구 노래예요? 이거? 백미연 신현대 노래. 누군지도 모르겠네. 중요한 건 계속 이런 노래 하다가는 우리 집 구석에는 사람이 안 올 것 같다는 얘기. 이제부터 빠른 노래 할게요. 아셨죠? 혹시 우리 언니 좋아하시는 곡 있어요? 없으세요? 혹시 집에 TV가 없으신가요? 그냥 우리 언니와 같이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기는 해요. 혹시 이쪽 테이블에 앉은 우리 언니들 뭐 좋아하시는 곡 있으실까요? 근지밥? 근지밥은 이제 조금 더 물을 익으면 불러드릴게요. 아셨죠? 자, 일단은 요거 내 하나의 사람을 갖고 한 곡 더 해갖고 목 좀 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두들기는 것도 하고 할게요. 자, 음악 준비됐으면 제대로 한 단위 공연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줘봐봐요, 뭔지.
생각 못하는데 오라버니 어떡하냐.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가고 숨을 못 배웠어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뭐 용두사 내리자라고요? 그거 한 곡자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술을 못해요. 아직 술을 못 배웠어요. 그래갖고 이왕에 주실 거면 콜라를 한잔 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치킨 가져오늘 일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일단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거기 67975 차주분 되시는 분은 차량 이동을 신속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755 차 이름이 뭐예요? 에? 소나타 97755 차량주분 되시는 분은 차량을 신속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나 용두산 LH 한 번도 안 물러봤는데 좀만 줘보실래요? 내가 어떻게 선가인처럼 불러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선가인처럼 부르면 여기 와서 엿장시 하고 써요. 벌써 미스 트롯을 나가갖고 벌써 가수를 했지. 그건 나도 인정. 근데 송가인이 엄청 뜯어고쳐갖고 지금은 송가인이 더 이뻐요. 엄청 귀엽게 생겼더라고. 큰일났네 이거. 여자 다. 요거는 우리 와 갑자기 막내 생각나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당황했어요. 저에게 바구니 하나만 주실래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조금 이제 좀 신나게 한번 가볼까요? 언니 제가 그 집합은 조금 더 물을 익으면 그때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보아하니까 야 예쁜 바구니 주세요. 예쁜 바구니. 이건 오빠가 쓰는 바구니잖아요. 오빠 얼굴 안 보이게 하려고.
그거는 오빠가 쓰고 있어. 이거 놔주고 그거 오빠 쓰고 있어요. 오빠 얼굴 안 보이게. 뒤 딱 돌아다 봤는데 우리 태백이 오빠 얼굴이 보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랬거든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잘생겨서 놀라니까 그거 쓰고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보니까는 좀 젊은 분도 오시고 하셨는데 아까부터 와갖고도 우리 언니가 아까부터 계셨어요. 그래갖고 언니 혹시 찔레꽃 그런 노래 좋아하셔요? 찔레꽃? 아니면 뭐 여자의 일생 이런 거. 그러면 그 여자의 일생하고 찔레꽃하고 디스코 버전으로 두 개를 여자 반해갖고서는 그거 두 개로 한번 좀 해볼게요. 보니까 저쪽 우리 오라버니 애들이 보니까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그 연식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옛날 노래를 좋아하시네. 희한하게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신청곡 뭐 어떤 거 해드릴까? 제발 아는 걸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거 해드릴까? 우리 오라버니 아무거나? 안동요? 어머 그놈의 안동역은 부파도 안 되나봐요. 기다려보죠. 그럼 제가 일단은 너무 오래 앉아계셨어. 우리 언니야가 너무 오래 앉아계셨고 우리 언니야 조금 좋아하실만한 곡을 해드리고 안동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앞 해갖고서는 이제 쭉 갈게요. 그럼 난 드럼은 언제 치나. 제가 드럼 치는 기집애거든요 오빠. 제가 여기 이거 하는 기집애였고 제가 이거를 쳐야 되는데 오늘따라 희한하게 핫다니 노래하는데 신청곡이 많이 들어오네. 일단은 요거 두 개 가고 드럼 먼저 치고 노래하라고요? 누가요? 언니는 왜 이렇게 그 여장실을 관리하고 그래요? 음향보는 오라버니 그 뒷집구석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집구석이나 신경을 써봐봐요 좀. 괜찮아 우리가 더 크게 하면 돼. 그 얼마나 거기 장사가 안 되면 이렇게 크게 틀고 하겠어요. 저기 보니까 이쁜 기집애가 없더라고요. 저 집구석이 아까 갔다 왔더니. 그래서 지금 어때요? 조금 신나게 한번 좀 달려보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자의 일생하고 찔레꽃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럼 한번 갈게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차렷 경례. 좋다.
합시다. 경례! 음악 소리 좀 올려주세요. 무조건이란 곡으로 한 곡째 돌아갑니다. 차렷 경례 같이 야
노래보다 이게 낫죠? 어 언니 어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노래도 잘하고 드럼도 잘 쳐요? 어머 제가 하다니 노래 잘한다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오빠한테. 아이 에이 어머 언니 뭐 이렇게 이쁜 언니한테 이런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언니 아무래도 나 아시는 거 같은데 여기서를 시키시는 거 보니까 에? 에? 저기 제가 이런 말씀 초면에 드리기는 뭐한데 언니 혹시 시집 가셨어요? 두 분 다? 오라버니 생각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기 태백이 오라버니 빨리 나와봐요. 여기 두 분 다 시집 일단 안 가셨고 이거 받으시래요. 이거 받으시래요 빨리. 그건 이제 오빠 능력껏 알아서 색깔을 바꿔봐요. 그리고 오빠 여기 아직 시집 안 가셨대요. 근데 언니 이렇게 이쁘게 생긴 저 언니가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진짜 안 갔어요? 한번 갔다 왔대. 하긴 이렇게 이쁜 언니들을 누가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사심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가셨어? 아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아랫도리가 고장나셨어요? 왜 한 번도 못 가셨을까? 어 그래요? 근데 이게 알 수가 없네. 그게 너무 강해서 못 간다는 건. 자 일단 한번 좀 어떻게 뒤에 계신 분들 좀 신나셔요? 신나셔요? 아 내가 갑자기 여기서 잡음을 넣는 바람에 내가 그냥 갑자기 확 맥이 끊겨가지고 아우 이러면은 내가 드럼을 한번 더 쳐야 돼요. 왜냐면 분위기를 확 잡아 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막 뭐가 막 끼어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장윤정의 사랑하라는 곡을 한번 드럼으로 다시 한번 쳐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셔요? 괜찮으셔요? 아니면은 우리 진미령씨의 미운 사랑이란 곡을 할까요? 자 박수로 결정할게요. 장윤정의 사랑하를 가라 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 7분 나왔네요. 자 그러면 진미령씨의 미운 사랑을 가라 하시는 분들은 박수. 요거 한 14명 나왔네요. 그러면 뭐 두 개 다 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 진미령씨의 미운 사랑이라는 곡으로 한 곡 좀 일단 더 갈게요. 아 오라버니 가시려고요? 어머 왜 벌써 가세요? 어머 그러게 엄청 뜨겁네. 어머 네. 하단이한테 돈만 뜯기고 가셔가지고 어떡해요.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가시는 길 강건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고 혹시라도 바람 피시더라도 걸리시지 마시고 아셨죠? 혼자 계신 분들은 김태희 같은 애한테 강간이나 한번 당하시고 아셨죠? 여러분들 엿사신 분들 한 번만 손 들어보실래요? 이게 박수가 안 나오니까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게 센스가 달려가지고 데시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싸구려를 쓰라고요. 좀 그지가 맨날 뭐 이렇게 비싼 기계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집 구석이. 그러니까 우리 집 구석이 돈을 못 벌고 맨날 이렇게 엿장시 하는 경우. 싼 거서 싼 거. 자 다시 한번 음악 올라갑니다. 차렷 경례. 그렇지. 얼마나 팔았어요. 자 옆으신 분들은 이제 옆들고 뒤에 가시면 돼요. 앉으신 분들은 옆이 같이 가.
모아야 또 우리가 또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까 내가 신청곡을 뭐 받았는지 근데 까먹었는데 일단 그 집앞밖에 기억이 안 나네. 일단 그러면 그 그 집앞을 한번 줘봐봐요. 그 집앞을 제가 보통은 이 노래를 우리 태백이 오라버니가 노래를 하고 제가 드럼을 치는데 오늘은 제가 일단은 요 노래를 일단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 아 맞다 여기서 그 집앞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시다. 여기 언니가 여기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돈 주신 분들 해드리는 건 아우 뒤에서 뭐라고 저렇게 잡음을 많이 넣으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집앞 MR 줘도 돼요. MR 키 맞춰줄 수 있잖아요. 잠깐만 MR 길잖아요. 아, 긴 거 말고 짧은 놈 줘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 근데 태백이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는데요. 제발 MR 좀 짧게 만들어봐요. 뭘 하고 지랄 맞다고 그렇게 MR을 길게 만들어갖고. 자, 여자 반에서 그 집 앞, 그 다음에 여기서 제목이 다 세 글자네. 세 글자 제목 두 개 다 한꺼번에 갑시다. 자, 일단 노래부터 하고 손님 좀 더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북 장부서부터 해갖고 이제 역과 위까지 드럼까지 해갖고 또 허버지게 또 두들겨 볼게요. 자, 차렷 경례. 이거 길다고? 아우 진짜.
할 때 긴 놈을 주면 손이 차고 두 곡을 어떻게 하냐고. 저 언니들도 춤추다가 중간에 간지고 허벅지게 기니까 지금 당황해갖고 그쵸? 그러고 놀래갖고 들어갔죠. 이 노래가 아주 지랄 맞은 곡입니다. 자 여기서 가자! 재미
참 좋죠. 이번에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10번대로 갑니다. 아마 그게 있었을
Oh, yeah.